네가 뚜껑이 아마 저한테 근데... 가까이 아니 이게 렌즈 쪽으로 가까이 한 번만 더 붙여주시겠어요? 아 이제 적응되고 있습니다. 적응을 한 겁니다.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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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낮게 해주십시오. 예. 아 이제 아직 지금 말 잘 되는 건가요? 아 그래요?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쥐는 어떤 존재인가요? 규제나 그리고 제한적인 어떤 동물의 개념보다는 인류의 과학이나 의과학 또는 생명과학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하나의 생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체외 수정을 하면서 무한 증폭시키고 이러한 실험을 이제 6,000회를 실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성공한 3,370회가 됐는데 아무쪼록 그 무궁무진한 이 실험용 그다음에 신약 개발용 생쥐로 인류의 과학이 조금 더 그 개선되거나 인간의 생명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는 그 시대가 곧 오기를 바랍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